아 이건 싱크 맞춘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 오늘도 방 이 모션에 민감하시구나. 우리 같이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대학생 권현준이라고 합니다. 어 의학 유전학도 있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말을 못해. 아, 엠원 맥북 에어 지금 있고, 네, 이거 아이패드도 지금 보니까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 아이폰 11 또 있고 갤럭시도. 어 그거 해놨네. 네. 갤럭시도 이제 아이폰 12 쓰는 기분으로. 아 그리고 지금 뭘 꺼내오시는데 스티커도 아, 크게 붙여놓으셨네. 네, 미안하지만 이재용 형님께 요새 동영상 강의 많이 듣잖아요. 온라인으로 줌이나 뭐 저희는 이제 웹엑스라는 프로그램 쓰긴 하는데 실시간으로 다 못 들으니까 녹화를 많이 하는데. 네. 스테레오 믹스로 녹음하는 방법. 네네네. 아, 그러니까 네네. 기본 마이크 말고 아이쇼유 인스턴트라는 거 아예 새로 냈거든요. M1 애플 실리콘용으로. 2주인가 뭐 그 제한이 있거든요. 쓸 수 있는 날짜가. 네. 근데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다른 것만 쓰고 이제 녹화는 다른 걸로 하면 OBS 쓰면 되니까 그냥 인스톨 버튼 해서 그냥 까시면은 이렇게 SWB 아, 오디오 캡처가 뜨거든요. 오디오 장치가 새로 추가된 거죠. 이걸로 설정하시고 녹화를 하시면 되는데 소리가 네. 안 나와요. 아 들리는 게 안 들리죠. 그쵸. 그러니까 소리는 잡히는데 내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내부 소리만 따고 있으니까. 그쵸 그쵸.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엔 들을 수 있어서 실시간을 못 들으니까 주객이 전도되니까. 그쵸. 그거 있거든요. 오디오 미디 설정. 네네. 피아노 모양. 아 오디오 기기 합치는 거. 그쵸. 그걸 쓰시려고 하시는 그쵸, 거죠. 그쵸. 플러스에서 네. 이렇게 누르시면은 다중 출력 기기 있거든요. 소리 따는 것도 출력 시켜주고 스피커도 나오거나 아니면 에어팟까지 같이 들을 수 있게.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에어팟 쓸 때 에어팟 녹화 이렇게 했고 맥북 할 때 맥북 이렇게 녹화했는데 오디오 기기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서브로. 네. 메인 출력은 SW 오디오 캡처로 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여기도 맥북 스피커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거 드리프트 보정 같이 체크해주시고 요거는 뭐 싱크 맞추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샘플율이라는 게 있는데 48 네. 킬로헤르츠로 맞추고 생성하시면은 이게 지금 가상의 오디오 장치를 만든 그쵸, 거죠. 그쵸 그쵸.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선 네. 사운드 조절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맞아. 근데 거기선 안 돼. 맞아요. 근데 맞아. 여기서 안 되는데 대신 그러니까 아까 설정했던 값을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아, 맞아요. 이제 처음에 그건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네네. 다시 녹화 시작해서 사실 웃기네요. 어 소리 이제 나네. 빨간 거 눌러보시면 여기 지금 스피커들이 어. 몇 개 생겼는데 아 지금 녹화된 아, 거에서 네, 사운드가 잘 나오네요. 깔끔하게 안의 소리만 그렇죠. 이거는 괜히. 내부의 출력 사운드를 디지털 캡처한 거죠. 그쵸 그쵸. 네. 이제 줌 가시면 여기 기본 설정 있거든요. 프리퍼런스. 네네. 이걸로 해두시고 이제 줌 녹화를 하시면은 인터넷 강의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제 친구들도 보면은 맥 한다고 녹화하면은 막 숨죽이고 호흡 참고 아 그냥 마이크로 따니까 그쵸 그쵸 모르니까, 아, 모르니까. 호흡 참고 있고 기침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아, 이 통합기기 만드는 거는 예전에 한번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어 이것도 굉장히 실용적인 내용이었어요. 기대감이 점점 증폭되고 있어.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좀 요새 많이 쓰는 앱인데 오 뭐죠? 지금 여기 이렇게 색깔 뜨잖아요. 네네네. 요새 이제 미세먼지 어 요즘 심하죠. 심하잖아요. 네. 폴루션 모니터거든요. 아 폴루션 모니터 이거 깔면은 저 위에 상태줄에 넣을 수 있고 뭐 아. 도시는 오 엄청 많죠 도시가. 아 그렇네. 이게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있구나. 가평 기장 공주 지금 얘가 잠자기도 엄청 빠르니까 딱 하자마자 그냥 수치 나오고 색깔도 나오고 하니까 어제 그제 막 600 넣고 그랬는데 이럴 때는 이제 아 나가면 안 되겠구나 오늘은 방구석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날짜에 기본은 사실 요거고 이치칼 네 이치시칼이 내일 시험이죠. 내일 시험이죠. 내일 이제 과외도 있는데 네네네. 예쁘면서도 애플 감성 살리면서도 애플 캘린더랑 연동해가지고 좀 달려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원래 인텔 맥에서 유명한데 이제 바닐라 접어놓을 수 있는 네 접을 수 있어요. 넣고 빼고를 가면서 지정할 수 있으니까 네 유료 버전 하시면은 재시동할 때도 그냥 자동으로 다 돼서 그건 이제 진짜 편하긴 하죠. 애플은 아이클라우드 통해서 클립보드가 공용이잖아요. 복붙이 같이 연동되죠. 그쵸 그쵸. 근데 문제는 이제 갤럭시를 써서 여기서 복사한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RTC 그 JM님이 소개했다고. 네네. 저도 노트 10대죠? 어 그렇네. 노트 10인데 원래 우리가 커맨드 C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옵션 C 그 앱 이름대로 하면은 이렇게 어 바로 지금 연동돼서 클립보드에 지금 되어 있어요. 어, 이 앱을 켰을 때 그 내용을 갖다 붙여준다는 거죠. 네, 네. 역방향도 네. 그러면 되나요? 아, 역방향은 안 돼. 아, 역방향은 안 돼. 아, 네. 그게 단점이네. 네. 참고로 구글 팁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구글 메모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방향으로 메모를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써놓으면 기록실 나오고 구글 킵도 간편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치트시트. 네, 우리가 아이패드는 여기 보시면은 그냥 커맨드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단축키가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맥은 사실 그런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좀 불편해가지고 처음에 당황을 해서. 네, 이걸 그냥 쭉 누르고 있으면은 쭉 펴주는 거거든요. 유용하네. 처음에는 좀 적응할 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페이지스에서 단축키를 많이 써가지고 네네. 오, 야, 최근에 나왔던 분의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아니 저도 그냥 저는 그냥 기본 기능만 쓰긴 하는데 오, 막 깔끔해. 저는 이제 굿노트를 쓰기는 해가지고 그냥 약간 보조용으로 쓰는 건데 페이지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쭉 나와가지고 아하, 이거 편하긴 편하네 이거. 네, 저처럼 이제 윈도우 막 20년 쓰다가 맥 넘어오시고 하면은 엄청 편하니까 그거는 맥 적응하실 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지원을 중단하긴 했지만 이제 스펙타클이라고 얘도 사실 이렇게 단축어가 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윈도우 쓰다가 넘어오면은 적응 안 되는 부분. 맞아요, 맞아요. 나는 마그넷 써. 뭐 마그넷도 되고 이제 저처럼 더 필요하시면은 유료의 마그넷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저는 뭐 이걸로도 충분하게 지금 M1에서도 잘 되나 보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용어 같은 걸 좀 찾아볼 때가 많거든요. 오, 아 이거 진짜 잘하시네. 복사 해놓을 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파이 이런 거 특수 문자 같은 거 자주 써야 되는 특이한 것들? 네네. 근데 이제 얘는 뭐냐면은 클립보드를 조금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엄청 여러 개가 뜨잖아요. 오, 네네네. 단축키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CCK 하나 복사해놓고 네. 뭐 세크리틴 복사해놓고 그럼 두 개 해놨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뭐 붙여놓고 싶으면은 이거는 알아서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고 네. 이렇게 뜨거든요. 아~ 그러면은 앞에 복사하는 것도 그냥 이것저것 다 넣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좀 많이 편해요. 지금도 보면 지금 다 특수 문자 이런 거 파이, 아~ 람다 이런 거 효율성을 중시하시는구나. 네네네네. 뭐 이것저것 커뮤니티 보다가 알게 된 건데 네네. 픽셀 스케줄러라는 거거든요. 어, 이건 뭐죠? 여기 이렇게 살짝 떠요. 이게 아 왼쪽에 일정과 애플 캘린더 연동해서 아 지금 옆에 책갈피처럼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서 봤는데 네네네. 이제 이것도 귀찮아서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볼 수 있게. 아, 사이드에서 저 일정이 나오게? 네. 그런 거 해보죠. 이서 영상 감상. 아, 저는 이츠 오케이로 할래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츠 오케이 영상 감상 이렇게 해놓고. 네. 뭐 업데이트는 사실 이제 제가 주기를 설정해놓긴 했는데 그냥 바로 여기 들어가시면 할 수 있거든요. 아, 업데이트. 아, 그럼 거기에 순서대로. 네. 아. 날짜대로 이렇게. 아, 재밌네. 이거 되게 귀엽다. 뭐 제일 많이 쓴 건 당연히 이제 굿노트.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네, 아이패드 쓰시면 다 아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건 필기 앱인데. 네네. 뭐하러 쓰냐, 이거를. 여기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대되는데? 보면서 뭐 필기하거나 그럴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보내서 또 뭐 카카오톡이든 뭐 하든 뭐 클립보드든 해서 아니면 에어드랍으로 보내든 해야 되는데 자동 동기화가 되니까. 아, 저기 내용 그냥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자동 동기화가 되니까 그게 엄청 편해서 쓰는 것 같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거 리릭스X. 아, 이거 제가 예전에 인스타에서 소개했던 되게 재미있는 가사 보기 프로그램인데 근데 저는 이제 멜론을 써가지고 미디어 재생을 인식하는 거죠. 맞아요. 사실 유튜브도 그래서 가능해요. 유튜브에서 그냥 노래 트는 것도 깔은 폰트도 다 쓸 수 있고 그쵸, 이거 바로 이렇게 가사를 화면에 띄워놓을 수 있잖아. 깨알같이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 가사 같은 거 일부는 이제 노래방처럼 싱크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뭔가 노래방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어서 뭐 이것도 사실 많이 아시긴 한데 암페타민이라고. 네네. 꺼지지 말라고. 네. 딱 이 상태로 놓고 여기서 필기 같은 거 하면은 앱이 실행 중이거나 굿노트. 이제 굿노트 실행될 때는 절대 잠자기로 안 들어가고 아~ 화면 보호기 안 나오고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필기 많이 하시면은 진짜 편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사용성이 디테일해요. 네. 원하는 바가 굉장히 디테일해. 페이지스 쓰실 때 지난번에 이제 페이지스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면은 방구석 리뷰님 영상 보면 이렇게 목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할 수 있죠. 스타일 다양하게 적용해가지고 네. 그럴 때마다 일일이 여기 포맷 들어가서 스타일 받고 이거 엄청 귀찮거든요. 들어가시면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 해당 스타일을 바로 켜줄 수 있는 그쵸 그쵸. 제목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크게도 되고 이 단축키랑 이제 알려주셨던 거 이거랑 같이 쓰면은 엄청 편해요. 맥북을 처음 쓰는 건데도 여러 가지 지금 본인이 공부한 티가 많이 나요. 귀차니즘이 심해서 그것도 그냥 어떻게 줄이려고 최대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다양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긴장을 지금 해가지고 사실은 비싼 기기잖아요 되게. 그렇죠. 그냥 기본 기능만 쓴 것보다 이렇게 찾아서 많이 공부하시면은 그 값어치 확실히 할 수 있고 절대 아깝지 않고 편한 맥 라이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방구석 리베룸 좋아요 구독. 그렇죠. 안녕, 안녕.